정부가 코로나19 7차 유행 시작을 공식화했습니다. 울산에서도 최근 며칠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명 안팎을 보이며 증가 추세인데 다음 주 수능을 앞두고 확산세가 커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이슈 울산에선 여태익 울산시 시민건강국장과 함께 현 상황과 방역 대책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국장님, 다시 비상입니다. 현재 예. 최근에 이제 울산 코로나19 확진자가 좀 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상황 좀 짚어주시죠. 900에서 1,000명 정도 하루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예.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은 뭐 올 연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7차 유행 정점을 보면 우리가 하루에 한 4,000명 정도 발생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예. 또 이걸 지표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우선 발생 추이를 보면 주간 발생률이 중요한데 이게 전국 주간 발생률이 82.1명인데 인구 10만 명당 우리는 66.9명입니다. 지금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재감염률이 전국이 10.52%고 우리 시가 7.90%. 예. 그러면 전체적인 지표로 봤을 때는 전국보다는 우리 울산이 조금 낮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전국과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갈 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쨌든 독감하고 메타뉴머 바이러스 호흡기 질환도 함께 유행을 하고 있어서 더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멀티데믹이 올 수 있다. 자, 어떤 예방 대책이 있습니까? 우선 이 증세가 이 세 가지는 똑같기 때문에 네. 만약에 연말에 이제 동시 유행을 한다라고 보면 우리 의료 대응 체계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고 또 방역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는 우선 이제 독감하고 우리 그 코로나 예방 접종을 예. 동시 접종을 해주는 게 가장 지금 급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 대입 수능 시험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걱정이 많으실 텐데 어떤 대응책 갖고 계십니까? 11월 3일부터 17일까지 그 수능 자율 방역 실천 기간을 정해서 수험생과 가족은 코로나19 의심이 되면 호흡기 질환 진료치료센터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의무 격리 기간이 7일이기 때문에 이걸 고려를 하면은 11월 11일 이후에 코로나19에 확진이 되면 반드시 교육청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울산대학교 병원에 수험생들이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을 추가로 확보를 해놓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부하고 우리 그 교육청에서는 그 사전 시험장 소독, 환기, 그다음 시험 당일 유증상자 관리 이런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거리두기는 이제 완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내에서 마스크 쓰기는 아직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끝으로 시민분들께 당부하실 말씀 있으시다면요. 예, 예. 7차 지금 유행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고 연말쯤이면 아마 항체 보유자 비율이 한 20%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동절기 코로나 19 이가 백신을 꼭 맞으셔야 되고요. 특히 이 접종이 필요한 분들은 금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오미크론에 감염됐던 분들, 예. 이분들이 이제 BA5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분들은 반드시 추가 접종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올 연말 안전하게 잘 넘기시면 내년에는 우리가 마스크를 벗는 그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가 계량 백신하고 인플루엔자 독감 접종을 동시 접종을 시급히 지금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좀 예, 수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태익 울산시 시민건강국장이었습니다. 예.